이주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최북단 건봉사를 왔고요. 건봉사는 저희들과 인연이 간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건봉사는 저희들이 잡이식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절집을 찾아뵐 때 부처님 전에 인사 올리고 큰 스님을 먼저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뵈러 먼저 가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강원도는 강원도네. 바람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지. 바람이 조금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어. 날카로워. 그래도 이런 추위가 원전이 참 그거 전라도 전라도 지역을 다니는데도 그렇게 칼바람이 불었잖아. 그때도 소리 싫어. 여기도 송진을 뺐네. 아, 이거 일본 놈들 여기까지 와갖고 송진을 뺐네, 이거. 에이, 나쁜 놈들, 이거. 일본 놈들의 이거 칼자국입니다. 아이, 그 놈들, 이거 참. 예, 나쁜 놈들이야. 여기까지 와서 송진을 빼고, 씨. 아이고, 나무도 진짜 엄청난 나무인데. 엄청난 나무인데 저기서 송진을 뺐으니. 야, 그 나무도 진짜 엄청난 나무다. 저 나무 위에 그거 하나 달렸는데? 예, 그 우리는 이주사가 저 나무 전문가라서 나무도 좀볼줄 알아요. 나도 기둥냥이로 이주사한테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우, 소원이 많네요. 아. 그런데 이 부두가 부두 체계가 모시는 게 이제 선배 스님들로부터 이렇게 쭉 모셔 내려오는 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불교 묘지도 그렇고 일반 묘지도 그렇고 위 때부터 이렇게 선차적으로 모셔 내려오고 가급적이면 물이 지나가는 자리에다 잘안 해. 그런데 여기도 보여지는 것처럼 용 끝에 후면에 그쪽도 사실은 살짝 불안해. 앞단에는 왜 그냥 저기도 물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변에 전쟁통이나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가 전해오는 과정에 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 아니야, 이 부두들이. 그 부두를 이쪽으로 모셔서 옮겨 놓기는 놨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하긴 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지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이 부분을 모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볼때 안정감 있게 보여야지 돼. 네? 이 부두도 안정감 있게. 아, 강원도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제 눈도 계시고요. 대순진리 위에서 오네. 네? 대순진리. 저 위에는 나 저쪽만 무채 좀 건드는 줄 알았더니 저게 반공원가? 반공원인데 저 크게 팠네. 일개 소대가 들어갈 정도로 팠네. 여기도 목이다. 여기가 목이야. 여기가 목이야, 목. 진지로서 아주 최적지야. 왜 그러냐면 저 삼거리가 다 보이잖아. 여기도 보면 이주사 봐. 저기에서 이제 뭐 그런 걸꼭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저기가 보이잖아, 물이. 그러고 이제 물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눈으로 안 보이는 그 기운도 다그그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응급 조치로서 그때 임시로 뭐 이런 터를 잡아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뭐. 다시 한번 교통정리 할 필요는 있어. 이렇게 조그만
진짜 귀엽다. 아,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귀엽네. 아, 이렇게 부두형이, 뭐 여기도 종형이 많고, 거짐 종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류가 종형이고, 요 3단은, 요 3단 천지인, 공식이 천지인이야. 하단, 중단, 상단 이렇게 해서 천지인.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 불법성이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 여기는 받침돌이 이렇게 해서 해놨네요. 네. 오. 거기서 그게 이제 안정감이니까 거기에 계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같아요. 아니면 원 속에, 우주 속에 담으려고 했나? 아니면 이거 중단이 다 우주라는 뜻인데. 전형적인 구조. 이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구조야. 그런데 이게 나는 부두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 디자인을 가진 줄 알았어. 동남아 자료 보니까 다른 데는 이 디자인이 많더라고. 꼭 부도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우리나라랑 똑같군요. 일부는 그 이제 오륜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해석하기를 뭐 지수화풍 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종영의 보주를 옥계석의 보주를 올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부도 다녀보지만 토목을 어느 정도 해. 아니 차가 100대는 들어가네. 아니 이주상 이게 임시일 것이 또 하나 어디에서 이제 임시일이라고 보면 토목을 조금 한다니까. 부도 모실 때 토목을 한다고. 어느 정도. 근데 여기는 토목이 안 되어 있잖아. 아, 뭐 토목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된 건 아닌데 이런 토목은 안 한다고. 이런 식의. 여기서 봐도 경사가 많이 있잖아. 여기 후면에는 그냥 수면에는 어느 정도 단이 조금 만진 흔적이 있긴 있어. 후면에는. 근데 여기서는 또 많이잖아. 야, 그런데 요 보도는 참 귀엽다. 야, 연합 아침에. 야, 어떤 작가가 이 부두를 하셨는지 참 귀엽네. 예. 날이 좋은 날인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 거기 개인 차량도 저렇게 많이 있지? 아, 지금 배틀릴리 그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 여기 연합 아침은 뭐 비슷비슷해요 진짜. 네,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이쪽은 연합 아침이 다 거기가 거기야. 일단 특징을 찾다면 그 연합 아침이 예, 여기만의 색깔이 있어 보이고. 아, 기부는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갔네. 기부 이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갔어. 이거 법천사지 지광국사. 지광국사 그런 것이 그 디자인이 뭐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의 주류였었나 봐. 저게, 예, 저게 우리 일본 가서 저 목패 봤잖아, 목패. 목패에 저걸 그리는 거잖아. 이게 진짜 법천사지, 법천사지. 이분이 저것보다 이분이 더 닮았네. 조금 더 사진적인 것 같아. 조금 더 이빨 사이도 파놓고. 그리고 요게 뿔. 아, 그렇지. 이게 정면으로 고개를 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돌리는 게 좀 해학적이고 더 이쁘기 이쁘.
힘들다 진짜. 여기서 이래서 이형은 이렇게 약간 그런다는 점이 있어. 하드. 예, 살짝 들고.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 이걸 갖고 작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러네. 생존감이 있고. 지형이나 어떤 지형에 맞느냐, 어디 공략을 바라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작가가 그런 거, 그런 걸 의도적으로 반영하겠네. 할 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에도 아, 이건 건봉사 사적비네요. 그것은 그런데 동남아 다른 나라 맨 위에 있잖아. 후광도 있어. 그지? 그냥 보조하고 조금 달라. 부처님이 계시고 후광이 맨 위하고 후광인데 저게 태국은 저건 실감나게 좀 바다만 지는 거. 나는 그런 돌이 이 돌이 나는 우리나라 돌 아닌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돌이 있었네. 그냥 이 면이 완전히 검은 색깔이잖아. 저쪽에 우리는 저걸 더 치잖아. 조금 좋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상이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돌이 옛날부터 있었네. 근데 지금은 이런 돌을 갖다가 만들어주면은 좀 뭐라고 하잖아. 수입이 왔다고. 이런 옥계석에 올라가는 거 뭐 고려시대 뭐든지 고려시대가 최고 화려한 것 같아. 석공의 기술, 장식 기술. 그런데 그건 또 지금도 백제시대 걸 재현을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고 보면은 뭐 고려를 넘어서 백제시대 것도 재현을 못한다니. 맨 위에다가는 이게 전도체야? 네. 이 전도체를 맨 위에다 넣는 이유가 뭐라고? 이거 승태가 이걸 또 전도체를 쓰더라고? 화면 나는 묘 가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왜 전도체를 쓰는 거야? 항상 그래 보면. 맞아요. 응. 그 공식이 있고 이거보다 또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면 문양인을 넣어요 또. 기자는 그 저기 지광국사 현무탑비도 문양이 들어갔잖아. 어? 저기는 통돌, 중국식도 있네? 아, 나 그런데 난 저걸 이따가니 저걸 알아내야지 되겠는데, 저 위에 저기 동남아에서 많이 있는 거고, 그렇거든? 근데 저건 중국식이 다 있어요, 여기? 저 통이잖아. 낀 거야? 네? 저거 조그마한 비서 낀 거야? 통에 통 아니야? 네. 통이지? 어, 중국식도 있어. 대공덕주 능호담 대선대 기념비라고 쓰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이 비석 문화가 나는 좀 좋다고 생각해.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 남길 게 뭐 있느냐고. 뭐 대통령이나 되고 뭐 공무총리 뭐 이런 게 되었으면은 어떻게 뭐 정부 문서에 남아 있는 거지. 시장 군수 이렇게. 예. 면장도 남아 있고. 예.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 뭐 남아야지. 뭐 예. 그래 비석이라도 한 거 남겨야지. 이주사도 꼭 비석 남겨. 금강 스님이라고 하든지 금강 고사라고 하든지. 아, 금강은 너무. 예. 그 어쨌든 받았으니까 다른 분이 또 다른 거 준다 그래도 아 나는 저는 그냥 그걸로 금강이라고. 예, 그걸로 그냥 갈래요. 아, 여기는 또 후배님들이 여기를 잡았네.
근데 여기를 잡았는데 저 기운이 여기 와서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틀어줄 것 같지? 그냥 이 기운을 이렇게 자연 기운을 밀고 내려오는 거야, 일리.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냥 갖가지가 왔네. 진짜 여기는 우리나라에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공식은 나는 딱 맞는다고는 못 봐. 두서가 없어졌어. 아, 예. 저런 스님도 저런 것들도 예. 모르고 저거. 예. 철산당. 나는 저기서 흉내내 고달사지 걸 또 흉내냈네. 저쪽 하나는 또 고달사지를 흉내내고. 아, 저 예소차도 이쁘더라고. 근데 저게 그때는 어땠었지 저기? 네? 저 비석이 아니었었지. 부도가 저렇게 연화했었지. 예. 예, 맞아요. 진짜 그거는 그냥. 근데 여기는 또 저기다 또 연화를 얹었네. 여기도 이렇게 딱 틀어져가지고 딱 꺾어져요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여기를 하려면 저 위로 올려갖고 저기다부터 단을 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저기다 해서 단을 물어서 만들어서 이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도 보면 물이 일로 오잖아. 네. 여기로 이렇게 내면 여기까지 내고 여기까지 네. 가게끔 해주고 여기 써도 되지.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묻어서 이렇게 만들. 저걸 저기는 건드렸어. 도랑을 누가 건드렸어. 조금 더 뺄라 그랬네. 그냥. 그런데 기운은 가만히 놔두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기운이 다니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는 임시로 그렇게 했다. 아이고! 아유, 저기 분명히. 아유, 제가 뭐야? 아, 여기 고라니는 뭐 뺐네. 고라니가 그냥 지나가네. 고라니가 반겨주는 건가? 이거 맨 어르신들 찾아뵙자고. 네. 저 여기 계셔요. 저 용에 물었고 저기는 토목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 분들은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봐. 예, 왈럭인도 봤는데 저 물이 요 앞으로 지나가 상식선에서 저 분들은. 예, 이주사님 네. 최고 어른선님 찾아뵈주세요. 네. 토목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저분들은 여기에 계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저 받침은 그렇다. 그런데 이게 돌이 있다니까 작업할 때 이걸 이렇게 면을 문지르는 마지막 공정이 있잖아. 그거보다 이게 낫지? 도드랑, 예, 도드랑. 예, 이게 더 낫지? 예, 이게 더 고급이지, 굉장히. 예, 이게 고급이지. 야, 진짜 고급지게 보여. 저걸 만약에 그 문지르는 작업 마지막. 그냥 우리는 그냥 사포 과정 그 뭐라고 용어가 있더만 그 과정을 했다면 저게 저렇게 안 예쁠 것 같아. 그렇지, 안 예쁘, 매끄러워서 이렇게 안 예쁘. 여기서 이제 묵념 한번 하고 여기 들어가니까 저 앞에 와서 요 단은 이렇게 맞는 거 여기서 보니까 물이 여기로 피하네. 완전 돈이고 원래 구도는 이렇게 저 위에다 올리지 않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Thank you.
부도가 종영 부도랑 그 천지인형 부도, 전통 부도, 이 부분은 이것도 위에는 통이네. 어깨까지 붙여버렸네. 통이에요. 이것도 어깨까지 붙였네. 붙인 게 거의 맞네요. 이것도 받침이 또 특이하네. 그런데 이 부도도 다 사실은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깡통되지 사실은. 그러고 보면 깡통 안 된 게 없네. 태실만 깡통 된 게 아니라. 저기. 네. 여기에 저 뭐 사리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네. 다 깡통 되었다는 거잖아. 근데 고려 시대에 누구지? 어떤 양반인가는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인가 봐요. 우리는 왜 태실도 그렇잖아요. 태실도 이 안에 들은 게 아니잖아요. 땅 밑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여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건 뭔가를 넣긴 하는 건가 봐요. 근데 그 고려 시대 어떤 분도 보니까 부도탑을 발굴한다고 탑을 발굴하다가 밑에 이제 막 뭐가 이제 돌이 막 나오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그 석관에 가서 이제 유골이 들어있는 석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 옛날에 그렇게 했어. 예, 네, 석합을 썼어. 석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덮어가지고 이제 모셔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뭐. 우리 석합을 해가지고, 네. 그 중앙박물관 가면 그 석합들이 있어. 네. 석합을 해가지고 땅 속에다 모신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이렇게 돌을. 네. 맞아.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다 부도를 모시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저기 연결 부위에 그 복장을 했겠지 이 부분도. 네. 무슨 의식을 했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경돌이니까. 야,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데 좀 탑형은 탑 있잖아, 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탑. 근데 그 중국 영화 나는 그거 소림사는 안 가봤는데 소림사 가면 그 비림이라고 해서 그 부도탑을 막 꽥꽥 소림사 뒤로 부도탑이 많이 형성돼 있거든. 근데 탑형이야, 탑이야. 근데 태국도 탑이고 베트남도 탑이고 다 탑형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탑형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지? 탑으로 된 부도탑이? 예, 탑형은 많지 않은 것 같아. 탑은 저기 그 저 어디죠 거기? 그 탑전 어디야? 육조 해능 스님 그 탑전 거기가 그 탑으로 돼 있죠. 그 어디죠? 아주 없는 건 아니요. 상계사. 예, 아주 없는 건 아니요. 저희가 지난번에 못 들어갔던데. 그 안에 지광국수가도 탑으로 보긴 봐야지. 다 탑처럼 그렇게. 그렇죠, 예, 탑으로 봐야지 돼.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예, 탑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종형이고 부두형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부두형의 이 생김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건너갔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확인된 거고 거의 뭐 100%. 그게 팩트지. 우리나라에서 간 거지. 그러니까 일본 가면 이거랑 똑같아 부두가. 그러면 그 우리나라 부두의 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이거 보면 되는 거네. 이거야 이거. 엊그저께 저기 태조 태실 갔더니 맨 상단에 이 어깨는 있는데 맨 상단에 보주가 없더라고. 이거 보면은 그 태조 태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겠네. 근데 위에 보면 보주를 조립하는 조립부가 구멍이 있어. 아, 이건 보주를 그냥 얹을 수 있게 해놨네. 구멍에다 끼우면은 더 안전하게 고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어깨만 있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참 어떻게 교통 정리를 잘 하면은 어떻게 교통 정리를 잘 해야지 되는데 그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